37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오늘 밤에는 전야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37주년을 앞두고 국립 5.18 민주묘지는 깨끗이 단장됐습니다. 희생자들이 잠든 묘역에는 추모객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초중고생들은 묘비 앞에서 깊은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정부의 기념식 준비도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4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하고 9년 만에 님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될 예정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맘고생이 심했던 유가족의 얼굴엔 모처럼 환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정권이 개최가 돼갖고 대통령님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씩씩하게 부르게 된 것을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밤에는 5.18 전야제가 광주 금남로에서 열립니다. 촛불로 있는 5월,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 5.18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낮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 난장전이 열리고 저녁엔 민주대행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전야제엔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5.18 행사를 뭐 그들만의 행사, 광주만의 행사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제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전국적인 그 시민 공모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10개 부분에 60여 개 행사가 동시에 진행될 겁니다. 정권 교체 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위상이 재정립되면서 37번째 기념식을 하루 앞두고 추모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